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여름 더위가 역대급이다, 기록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진짜 기록이 깨졌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8.5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된 1994년의 최고 기록과 같았는데요. 기록으로 본 올여름 더위는 어떤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8.5도, 관측 이래 최고 기온입니다. 곡성 옥과가 39.1도, 광양읍이 38.9도를 기록했고 광주 풍암동은 38.7도, 광주과학기술원은 38.6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최고조에 이른 한낮, 행인들은 도심 속 무더위 쉼터로 몸을 피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지열부터 아주 차 지나가는 그 공기 아주 그냥 너무 뜨거워서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거의 40도, 막 50도 그냥 숨 막힐 정도로 그 정도로 더운 것 같아요. 체감 온도가. 아주 안식적이고 아늑하고 우리한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진짜 좋. 시민들을 이토록 괴롭히는 폭염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더위로 기록된 1994년도의 더위와 맞먹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994년도와 올 여름의 더위는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7월 1일부터 27일까지를 놓고 봤을 때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지속된 날은 1994년이 19일, 올해는 16일로 역대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평균은 1994년이 34.9도, 올해는 33도로 이 역시 역대 두 번째입니다. 반면 비가 연속해서 오지 않은 날은 올해가 21일째로 14일이었던 1994년보다 더 깁니다. 내일은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역에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소나기도 폭염의 기세를 꺾진 못해 주말과 휴일 광주의 한낮 기온은 35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